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울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사흘째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산불이 남쪽 방향으로 돌아서 울진읍 지역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성아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산불이 처음 시작된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산으로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산 위쪽에서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있는데요. 이곳을 넘어서면 곧바로 국내 최대 규모의 금강송 군락지가 있는 소강리가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울진 읍내를 향하던 불길은 오늘 진화 작업 끝에 많이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 바람 방향이 다시 바뀌면서 서쪽인 소광리 지역으로도 불길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오늘 울진 지역에 헬기 51대와 특수진화대 등 인력 5,300여 명, 소방장비 340여 대를 동원해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산불이 워낙 넓게 퍼진 데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오늘 밤에도 불길을 잡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울진과 삼척에선 오늘 밤에도 660여 명의 주민들이 몸을 피해 임시대피소 16곳에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피해 면적은 울진 삼척 지역만 1만 2천 헥타르가 넘고 주택과 창고, 비닐하우스, 축사 등 건축물 391동이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울진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울진 산불이 1만 4천여 명이 살고 있는 울진읍 도심지까지 위협했습니다. 큰 불길은 잡았지만 울진읍 일대에 흩어져 있는 마을마다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경북 울진읍 방향으로 내려온 산불이 산등성이를 따라 붉은 띠를 길게 형상합니다. 불길은 울진읍 중심지 2, 3km 앞까지 근접했고 오후 한때 한 아파트 단지 뒷산까지 위협했습니다. 인근 마을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70대 농부는 고향으로 귀농해 20여 년 일궈온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거실과 안방이 어딘지 구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새까만 잔해들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한순간에 이게 잿더미가 됐는데 지금 가슴이 뭐 하고 막막하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지금. 도로변 주택도 날아든 불씨에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고 집에서 탈출하며 겨우 들고 나온 건 베개와 이불, 전기밥솥뿐입니다. 재활용품 보관창고도 산불의 폭격을 맞은 듯 처참하고 여기저기 잔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이 동네 저 동네를 불이 날아다녀서 이 상황까지 왔다는 게. 새벽녘 집 바로 앞까지 불길이 닥친 80대 할머니는 불안감 때문에 추운 날씨에도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겁이 나가요. 못 들어가고 이랬지 아니죠. 혹시나 불 날까봐. 예, 항상 못 가고 겁이 나. 야산에 있던 개농장에선 철창에 갇혀있던 5마리가 죽었고 140여 마리가 동물보호단체에 구조됐습니다. 불에 탄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을 당했다는 게 너무 참혹하고 잔인하고 슬퍼서 그 현장에서 바로 계속 울었고요. 사흘째 불길이 확산되면서 울진군 산불 피해 면적은 1만 2천여 헥타르, 주택 262채 등 391개 건물이 불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오늘로 사흘째인 울진 산불이 울진 금강송 군락지로 향하고 있어 산림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령 200년이 넘는 노송 8만여 그루가 잿더미로 변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깊은 산자락이 자욱한 연무에 뒤덮였습니다. 연기 때문에 능선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산불이 경북 울진 금강송 군락지 500m 앞까지 바짝 접근하면서 산림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가 있는 이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에는 이미 매캐한 연기가 숲 전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의 불씨가 옮겨붙을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울진 금강송은 국내 소나무 가운데서도 재질이 특히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강송면 소광리 일대 군락지에만 2,200여 헥타르 면적에 수령이 200년이 넘은 노송이 8만여 그루에 달합니다. 실제 보존 측면에서도 가장 양호한 그런 숲이기 때문에
이곳이 훼손당한다는 것은 최고의 국가 산림 생태 자산이 사라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특히 소나무가 불에 타면 솔방울이나 나뭇가지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수 킬로미터 떨어지는 곳까지 순식간에 불이 옮겨붙을 수 있습니다. 솔잎에 불이 붙으면 불이 십리나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솔방울은 바람에 날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다가 저 반대편 등승에서 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 강한 바람과 소나무가 많은 울진의 지역 특성상 불씨가 수십 미터씩 건너뛰면서 크게 번지고 있어 진화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20km 이상 거리를 날아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역도 지금 바람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언제든지 그 소강리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 아주 위중한 상황입니다. 예. 산림청은 헬기 수십 대를 투입해 능선마다 물을 부으며 금강송 사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성공 여부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동해안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를 정부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울진과 삼척 산불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피해가 극심해 복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대형 산불로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된 건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과 2005년 양양 산불, 2019년 강원 영동 산불 등으로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된 울진과 삼척 지역은 주택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일부를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도 주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울진 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한 뒤 신화 1위로 이동해 산불 피해 상황도 직접 둘러봤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람만 무사하면 나머지 복구는 정부가 힘을 보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속한 화재 진압과 함께 인명피해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어 산불 확산으로 피해가 우려됐던 한국가스공사 삼척 LNG 생산기지를 찾아 안전대책도 점검했습니다. 올 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덕군이 대형 산불 특별 방지대책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읍면 9곳에 산불방지대책본부가 설치되고 산불감시인력 140명이 산불감시에 들어갑니다. 또 감시탑 1곳과 감시카메라 17개를 운용하는 비상근무가 오는 5월 31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자정을 기준으로 8,199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이 1,734명으로 가장 많고 경주 1,022명, 울진 133명, 영덕 70명, 울릉 15명입니다. 방역당국은 하루 확진율이 20%대까지 올랐고 하루 최대 검사 역량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늘지는 않겠지만 감소세로 보기에는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시군소방서는 3월에서 5월 3달간 도내 197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화 설비 등을 전수 조사합니다. 또 효과적인 화재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관할 소방서가 협업해 시장 내 점포 위치 등의 정보가 담긴 화재 진압 작전도를 완성합니다. 도는 올해 안에 700여 개 점포에 노후 전선을 정비하고 전 700여 개 점포에는 화재 공제비를 지원하는 등 모두 30억 원을 전통시장 화재 예방에 투자합니다.